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명에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갈라디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가지는 유일성, 절대성, 영원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플랫폼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로 당당히 서야 한다. 둘째로 교회에 스며드는 변질된 복음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변질된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되어서 비슷한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놓치지 말라. 그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종교의 멍에는 다시는 매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아 놓고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또 율법이 나와서 맞다 틀린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부 다 그렇게 이 사단 심부름 하는 율법 가지고 노는 이 사단에게 또 당해가지고 그렇게 율법과 종교 사이로 왔다 갔다 늘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의 종의 종이 되지 마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복음이 주는 영적 자유함을 사실적으로 누려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상시 3장, 6장, 11장의 서론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부터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아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 살리는 영적 본질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이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한 가지 흔적에 대해서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 자신이 사도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 자신의 삶을 대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쉽게 설명하면 복음의 유익함을 위해서 삶의 모든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우리의 발자취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는 것,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은 결과적으로 뭐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 영원한 상급.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불신자가 볼 때도 바보 같고 등신 같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볼 때도 조롱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보여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다른 동기 없이 정말 중심을 다했다고 하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최고의 상급 받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유일한 자랑입니다. 11절 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대부분 편지를 대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지라고 알 수가 없는데 다른 바울의 서신서는 싹 다 두기고가 옆에 앉아가지고 대필을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구술, 이 말을 받아 적게 한 후에 꼭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자필을 통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편지는 바울 내가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사인으로 대신했어요. 문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쓴 글씨를 썼는데 여기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대필에 썼지만은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 꼭 중요한 이 핵심 메시지를 보다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이 썼습니다.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유라는 심정으로 쓴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적인 응답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봅니다. 물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이 수고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인 반면에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섭리, 하나님 중심이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과시예요.
자기 육체를 과시하기 위한 외식이었어요. 육체로 자랑하려고 자기도 할례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그렇게 받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할례 받겠다. 내가 막 엄청난 사람을 내가 할례 받게 했다. 이걸 자랑한 자랑, 아주 자랑했어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요. 요즘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할례라는 문제.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인사가 뭐냐?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율법주의자들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헷갈려가지고 할례를 받는데 급급했고 할례 받았느냐가 인사였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여 육체로 자랑할 것.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인정,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한 번씩 그런 소리 들려요. 목사님이 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알아주면 힘이 납니까? 그 얼마나 간다고. 목사도 사람인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몰라도 저는요, 이 사역자들의, 우리 교육자들의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격주로 옵니다. 격주로. 이렇게 검열을 오는데, 읽어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미안할 정도로 영혼 사랑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 증거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알아주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인정 못 받으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 사람 알아주면 힘나고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런 정의를 내리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자기 자랑에 빠졌던 것과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주는 참 복음. 바울은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진정으로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거듭났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상태. 육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러분 영적 영혼은 새롭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지루한 게 없어요.
후회하는 게 없어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때부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강의 삶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하신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된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자랑할 것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 당대 최고 가멜리엘 이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요, 박사가 몇 개나 돼요. 율법 박사, 문학 박사, 철학 박사, 뭐 박사 엄청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가 됐어요. 유대인이 말해요. 얼마나 이 스펙이 좋은지 뭐 말로 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당대 최고의 학벌과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절대 지키는데 올인했던 그런 사람이, 본인이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는 그 삶이 정반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겨왔던 모든 이 스펙들이 헛상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헛상이구나.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가 가진 거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골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어마어마한 체험해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엄청난 체험을 한 자신이 이 영적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이게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한 줄 아세요? 누가 전도, 누가 선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받을수록 그 열정이 더 커져.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약하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선교 전도는 그냥 부담스러워. 어? 영혼교회는 맨날 전도하래. 은혜를 못 받다는 증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 감격 속에 더 사명 깨달아지고.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 그래. 나 시기를 하나, 나를 뭐 그냥 나와 경쟁한다고 시기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복음 증언에 무슨 거기 질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또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했어요.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딱 그렇게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어요. 십자가 장면이 나오는데 제 마음 속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내 마음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면 내 영혼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찬양.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리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 된 눈물이 확 내 영혼 속에 감격의 눈물이 쫙 흐르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감격이 없다, 감각이 없다, 영적 문둥병자가 되었어. 언제부터인가 세포가 죽기 시작했어. 세상살이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감격이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상실됐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변함없이 넘치고 그분만 자랑하는 것이 영적 정상 상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정상 상태, 생명력이 넘치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적 한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사도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 핍박하던 놈이. 아니야. 이방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아서, 내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둘이밖에 몰라.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 네가 언제 예수 따라다녔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또 할례에 대해서 율법적인 질문으로 너무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적이란 말은 헬라말로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란 말은 소나 양 뭐 이런 짐승들을 주인이 자기 거라고 낙인을 쫙, 다시 말하면 불로 쥐어버린 것입니다. 소유주가 나다. 또 주인이 노예를 사와가지고 노예에게 그야말로 찍어버려요. 자기 거라고 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예 몸 낙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예수의 소유가 된 그 흔적, 그걸 가리키는 말.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로 인해서 받게 된 고통과 상처, 그 흔적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고 이런 고난을 이겨낸 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을 지키기 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얼른 들으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복음 얼른 들으면 긴가민가 해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 참 이상해. 율법 뭔가 지켜. 그래도 뭘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꾸 복음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마라. 바울의 언약적 한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진충시라고, 진시라고 충성스럽다 그런 뜻인데, 이 진충시가 자기의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이 언약의 여정이지요. 한 가지 간증을 딱 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이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선생문을 향하여 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가져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체의 아픔을 당하든 안 당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흔적을 이 진충시와 같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시다 앞에. 우리 예원교회는 제가 볼 때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흔적. 그걸 객관적으로 볼 때에 건축을 오래 했어요. 30년 동안 건축을 해오다가 이제 내년에 헌당을 앞두고 있는데, 이 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남아 돌아와서 바치는 게 그거 뭐 별거 되겠습니까? 우리 이 강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순대가 분석을 다 알고 있잖아요. 행편들을 알고 있는데 하나같이 돈이 있어서 헌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하고,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니, 교회가 땅을 산다 그러니, 교회가 짓는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결단하고 드린 흔적들이다. 우리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건축한다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별거 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충성할 때 얻은 모든 이런 받았던 이 억울함, 이 아픔, 이 모든 것 다 상급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핍박 많이 받으세요. 다른 사람 욕 많이 해도 그 좋아. 전부 상급이야. 대항할 필요 없어요. 상급이니까. 아멘.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반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이 많은가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님, 이거 예수 흔적입니다. 내가 희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이렇게 받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억울함, 상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 그렇게 도표로 나와 있다. UN에서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연령 분류의 새로운 표준 규정을 다섯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카톡으로 많이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니까 방송에서 이게 정말 이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했어요. UN에 체크를 했는데 UN에서 그런 발표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공감이 많이 갑니다.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그 도표를 보면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세까지 뭐
영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 그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뭐 차이 없지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파격적입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나와 있어요. 65세까지.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나와 있어. 자, 65세까지가 청년이라. 그럼 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청년이야. 거의 대부분이 다 청년이에요. 뭐 좀 더 넓힌다 하면, 좀 더 넓히면 우리 시니어 교회 모든 성도들도 중년이야, 중년. 중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금 한창 주의 일을 할 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은 나이와 아무 상관없다. 우리의 삶은 사명이 다하는,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변함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가 그 되심을 선포하는, 그게 뭐요? 전도 캠프. 그게 전도 캠프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영적 비밀을 가르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력 넘치는 청년, 영적 청년으로서, 영적 청년, 이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일평생 주를 섬기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을 자랑하는 유일한 이 자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